식품업체. 식약처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제품에서 이 방사선 처리 표시를 빼놓은 곳인데요. 예. 거의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사선 조사라고 한가득만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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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액수의 방사선 검사를 해보려고. 아, 그 검사가 아니라. 아, 위반 업체의 직원의 기막힌 데다 방사선 조사의 뜻도 모른답니다. 대려 제작진에게 묻는데요. 그러니까 파랗게 물질 있죠. 이렇게 그 위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6m 수직 상승을 하게 되면은 감마선을 이용해서 조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사선을 식품에 쪼여주면 살균, 살충, 발화 억제를 시켜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사선 조사 식품 먹어도 안전한 것일까요?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놓고 보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방사선 조사 처리 식품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의 방사선 조사를 하게 되면 2DCB라는 방사선을 조사할 때만 특이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제 그 물질이 이제 바람을 촉진한다. 아, 이러면 또 걱정이 되죠. 네, 방사선 조사 식품이 비타민 소실과 함께 악성 종양을 일으킬 가능성을 경고한 논문도 있는데요. 때문에 이웃나라 일본은 방사선 조사 허용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토호사선 조사 처리를 許可가 오리테이드 식품과 토호사선 이상의 기준というものが 決められているらしいんですけども、じゃがいもだけですね。多分そのバリエーションの目止めに関しては、安全性が確認できるということで多分おそらく認めているんだと思う。 감자 단 한 품목에 방사선 처리를 허용한 일본,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무려 26개 품목에 방사선이 허가돼 있는데요.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또 방사선 조사 식품의 표기에서 방사선이란 말을 빼도 된다고 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자세한 걸 알리는 게 소비자에 대한 의무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죠.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더 모르고 사게 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거 문구를 빼면 일반 소비자나 잘 몰라요. 방사선 조사 식품, 소비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우선순위 아닐까요? 그럼요. 불면증, 천식, 관절염, 심각할 경우엔 뇌졸중과 심장병까지 발생하는 원인, 바로 면역력 저하인데요. 이 면역력이란 세균, 바이러스 등 외부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힘을 말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분들 뭐하고 계신 걸까요? 체조하시는데요. 병이 사실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뭐 운동, 그래서 요가도 하는 거고요. 면역력에 집중한 이유, 3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은 김동규 씨 때문입니다. 아버지 김동규 씨는 잦은 음주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대장암 판정을 받았는데요. 아이고. 거기에 또 어머니 역시 백혈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력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대장암과 백혈병으로 가족력이 걱정돼 매년 건강검진과 함께 받는 검사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검사는 NK세포 활성도 검사입니다. 어렵네요. NK세포는 우리 체내의 항암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착한 세포인데요. 예.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바로 가서 그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로 변형된 세포를 죽이는 게 NK세포입니다. 어허. 보통 암세포는 하루 300여 개씩 생성되기 때문에 그에 맞서는 NK세포도 300 정도 나와야 정상 수치입니다. 예. 그런데 검사 결과 대장암 수술을 받은 김동규 씨와 첫째 딸 선아 씨의 경우 이 정상 수치 300에 훨씬 못 미칩니다. 감염성의 위험이 약간 있는 수치입니다. 네. 앞으로 식생활이라든지 생활습관을 좀 고치셔서 이 수치를 300까지는 좀 올리시는 이런 게. 그래도 저희 아빠는 관리를 잘 하시는 편이거든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였어요. 잦은 음주와 스트레스는 물론 암이 발생한 동규 씨는 면역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주일 동안 김동규 씨네 가족은 면역력 높이기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과 함께 긴장된 몸을 풀어주는 요가. 목부터 가슴까지 이렇게 많이 확장시켜서 그쪽으로 최대한 호흡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줘서 면역력을 많이 높여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요가는